요즘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먹기만 하면 15분 안에 노래가 잘 불러진다는 이 약을 보고 저희는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아이템, 영생보감에서 나온 모낭소리. 모 그 보컬 실험실에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이게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이게 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원앙소리라고, 이게 약 먹으면은 목소리가 잘 나온대요 여러분들. 저번에 그 가래제거기 제 돈 주고 산 건데도 불구하고 댓글에 광고라고 뭐라 하는 사람들 많아갖고, 이번에는 이제 방송에서 직접 사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저는 이런 거 많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만 살게요. 하나만 삽니다. 됐어, 주문 완료. 봐봐,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야. 이거 광고 이딴 소리 하지 마요, 열받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험하는 투캅스입니다. 중생 투캅스의 보컬 실험실 다섯 번째 편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아이템은 영생보감에서 나온 원앙 소리라는 아이템입니다. 지난번 가래 제거기 이후로 실험 카메라가 조회수가 저조하여 실험을 멈추려고 했지만, 요즘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먹기만 하면 15분 안에 노래가 잘 불러진다는 이 약을 보고 저희는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아이템, 영생보감에서 나온 원앙 소리. 모 그런데 말입니다. 유일하게 조회수가 많이 뜬 가래 제거기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음을 다르게 부르는 걸 보고 광고가 아니냐, 돈 주고 산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붙이셨는데요.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제 소중이를 걸고 네이버페이에서 직접 구매한 것임을 이 자리에 빌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10만 유튜버에게는 광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컨셉 잡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불편해갖고 평범하게 해서 가자, 평범하게.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서 엄청나게 광고를 때리고 있는 영생보감의 원앙소리라는 약입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상 웬만하면 맛있다고 하는 편이고 그렇지만, 정말 이 노래에 있어서만큼은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은, 제가 사이트에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안에 그 사과산, 마그네슘, 멘솔 뭐 이런 게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목을 시원하게 해주고 긴장을 풀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요. 저는 항상 멘솔 담배를 피기 때문에 목은 항상 시원하고, 그 다음에 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실험이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만, 먹기만 하면 15분 안에 노래를 가수처럼 부를 수 있다는 이 약의 광고를 보고 실험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을 빡 질러보시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곰이 나올 것이네 하면서 조선시대 느낌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실험할 노래는 첫 번째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3다운 고음과 뒤에 3옥타브 파 부분을 한번 불러볼 거고요. 근데 원래도 안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MC 더 맥스의 바라보기를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음 노래도 잘 나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 노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를 잠깐 불러보면서 차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먹기 전에 목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물 한 모금 축이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볼 노래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정수리 향이 느껴진 거라는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장하지 마. 보컬 실험실 할 때마다 노래 부를 때 긴장해갖고 이걸 오지게 먹잖아, 그렇지? 아우.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좀 댓글 좀 이쁘게 달아.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공안 발작이 오네. 아, 잠깐만,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걱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불러보도록 할게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자, 이제 첫 번째 불러봤고요. 두 번째 MC 더 맥스의 바라보기 한번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는 고음 보컬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데려가
닫힌 문 사겨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마지막 숨결도 너의 거야 네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여기까지 자 일단은 네, 실험할 노래 세 가지 불러봤고요 이렇게 못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투캅스 네, 컨텐츠일 때는 여러분들 웃기려고 하는 거지 진지하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노래를 불러봤기 때문에 네, 하나 빨리 먹고 바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목이 칼칼할 때 한 포나 두 포를 먹으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틀 동안 녹음과 공연과 레슨으로 인해서 목이 많이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두 포를 한 번에 털어놓고 15분 뒤에 과연 목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을지 바로 실험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단 향은 그냥 박하 냄새인데 두 포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먹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정확히 11시 40분입니다 차 15분 뒤에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맛은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냐면 홀스 하늘 색깔 맛 있죠 그러니까 목 캔디나 이런 목이 시원한 캔디 맛인데 그걸 완전히 가루로 뽀개놔가지고 뭔가 이 화한 맛이 한 20배 정도 되는 그런 맛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먹자마자 지금 목이 엄청 시원해 이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15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보여드린 대로 55분입니다 15분이 지났는데요 물 한 모금 먹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떨 것인지 채널 고정 해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오케이 자 일단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부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물 한 모금만 더 먹겠습니다 자 바라보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3단 고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데려가지 못하게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마지막 숨결도 너의 거야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마지막으로 목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제가 그냥 평소 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제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평소 때 부른 노래가 아니라서 느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Really happy here Really strongly get with faith No matter what I try Searching but not finding understanding anywhere We're lost
in amaze. 교회. 자, 여기까지 노래까지 다 불러본 상황이고요. 제가 몸으로 느끼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정말 맡기려고 합니다. 전과 후 소리 다시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를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도 내 가슴이 가는 대로 따라걷는다. 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도 내 가슴이 가는 대로 따라걷는다. 널 데려가지 못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마지막 숨결도 너일 거야.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예,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신박한 물건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느낄 때는 먹고 나서 일단 목이 너무너무 시원해가지고 목이 굉장히 편해진 느낌이었고요. 아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뭔가 조금 목이 좀 편해졌다? 살짝 편해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은 있는데 예,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다 1, 안 좋았다 2. 저 댓글 숫자놀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좋았다 1, 안 좋았다 2.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련!